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비트 요리 제가 몇번 올렸는데 자주 해 드시나요? 그런데 보기만 하고 안 해드신 분도 있어요.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해 먹어야지 하면서 못해 먹었대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식품인데 근데 이걸 보시고 아주 너무너무 요긴하게 잘 해서 드시고 껍질도 저렇게 말려가지고 덮어서 차도 먹으니까 너무 좋다고 고맙다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하고 같이 제가 반반씩 이번에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반씩 해도 너무 맛있어요. 초조림. 비트, 무 비트 초조림. 저렇게 채 썰어가지고 아주 쉽거든요. 그래가지고 소금하고 식초하고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서 담아놓으면 밑반찬으로 좋고 내몸 청소도 해주고 너무 좋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양념이 막 이것저것 막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해서 먹으면 좋은데 제가 마트에 가끔 가는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 언니가 비트유를 한 번도 안해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알려줘 갖고 그걸 꼭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있잖아요. 몇 번을 해 먹었다는 거예요. 저한테 고맙다고 일부러 얘기해 줘서 고맙다고 이 좋은 것을 판매를 하면서 한 번도 안해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거 이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몇 가지를 같이 쪼개서 핵심만 내가 올리는데요. 지금 이번에 한 김에 이거 이번에 며칠 전에 했거든요. 3, 4일 전에. 그런데 저렇게 해갖고 식초하고 소금하고 해서 약간 이렇게 간이 되는 거죠. 짜게 하면 안 돼요. 짜게 하면 먹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싱거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해서 그러니까 단 것은 넣을 필요 없어요. 절대. 이렇게만 넣어도 식초 맛그 새콤한 맛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너무 맛있거든요. 개운하고 그 생선 먹을 때도 좋고 고기 먹을 때도 좋고 아무튼 너무 좋아요. 저렇게 색깔이 이뻐져요. 조그만 비트를 넣어도 그러는데 저는 이제 1대1로 했어요. 이번에는 저번에는 비트를 조금 넣고 했는데 1대1 거의 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1대1은 아니어도 비트를 500g 정도 넣었으니까 뭐 1kg하고 1대1은 아니죠. 근데 완전히 빨개져요. 1대1로 하면 너무 빨개니까 제가 500g만 했어요. 맞아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 드시면 제가요 저렇게 꿀병 2kg짜리로 하나 해가지고 다 먹고 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꿀청도 담았잖아요. 잠시 후에 나오는데 그것도 꼭 해서 드셔보세요. 이렇게 빨가지게 색깔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요렇게 아주 아주 진하게 나와요. 제가 이제 한 이틀 동안 냉장고에 안 넣어놨어요. 막 해가지고 빨리 숙성되라고. 근데 냉장고에 넣으시는 게더 좋아요. 그리고 쪄서 할때좀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할수록 좋습니다. 저는 막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한 중간 정도 식었을 때 했는데 가능하면 완전 중간 이상 완전히 식으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서 식초 소금 넣어가지고 하시면 가족들도 잘 먹고 몸속 염증을 제거해 주니까 꾸준히 드시면 좋아요. 이건 처음에 담을 때 색깔, 요거는 며칠 후에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놓고 드시면 정말 건강 음식으로 아주 최고예요. 요즘에 비트 많이 나올 때니까 꼭 여러분들 자주 해서 드세요. 제가 한 지금 비트 요리를 한 20번도 더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말리는 것도 하고, 또, 그, 비트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여기 아래 이제 몇 가지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로 해 보시고요. 비트 사랑을 하세요, 여러분. 너무 맛있게 생겼죠? 보기만 해도 정말 있죠? 몸에 청소 다 해주고 너무 좋아요. 매일같이 한두 끼 먹어야 돼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보약이 없어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격도 싸잖아요. 명절 돌아오니까 이렇게 제가 비트전도 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제가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일부만 보여드리는데 자세한 거 보시려면 김정옥 비트전 이렇게 하면 아마 자세하게 나올 거예요. 아래에 더보기에 좀 넣어놓을 테니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말려서 가루로도 해서 드시면 좋고, 그리고 요거 자세하게 이제 여기 나오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만들어서 드시면 되는데 재료 여기 나옵니다, 여러분. 대충 설명 듣고도 아셔요. 중요한 게 있어요. 생강과 플락토 올리고당으로 꼭 하셔야 돼요. 꿀로도 말고 설탕으로도 말고 플락토 올리고당. 아, 마트 가면 다 있어요. 지금 쓰시고 계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절여서 조물조물 해갖고 일주일 후에 일주일 숙성해서 드시면 돼요. 한 일주일 정도 드시면 몸속에 아주 대청소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해 먹었거든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비트 사랑에 한번 듬뿍 빠져 보시기 바랍니다. 아, 저는요, 옛날에는 건강을 안 챙겼어요. 그런데 몸이 전에 많이 아프고 나보니까 정말 이 먹는 음식이 너무나 중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건강 음식을 먹고 살면서 너무 좋아갖고 정말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제가 체험을 많이 해보고 몸이 아팠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건강한 음식을 전해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진심을 몰라주고 많이 안 보니까 포장을 많이 못하고 이렇게 막 가식을 나는 못하거든요. 좀 바보 같아갖고.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해서. 이게 비트 찹니다. 껍질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덮어서 이렇게 말려서 차로 마시면 또 너무 좋아요.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주니까 정말 좋습니다. 방송국에서 오셨을 때 이걸 해드렸더니, 아주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아, 자기네도 해먹어야겠대요. 남자 PD분들이.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댓글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아셨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김정옥과 함께 하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